한번 우리 초신 백은정 대표님을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뒤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약속을 못 지켰어요. 6월까지 김건희를 구속시키기로 했는데 6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병이 나서 대상 포진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투쟁에서 물러나서 새로 잘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상 포진이 예,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예, 지금 이 대상 포진 걸린 게 6월 달까지 김건희를 어떻게 소환조차 못 시켜가지고 내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새벽 7시까지 예, 날밤을 새고 이랬더니 바로 이 병이 왔어요.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6월 달까지 김건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한 이 주인 백은용이 여러분께 먼저 사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예, 우리 앞에 계신 분 중에 제 역할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저는 이제 예, 뒤에서 물 떠다주고 예,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뭐 후원금이라도 좀 모아다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걸 해줄 나이가 됐는데 어쩜 보면 젊은이들이 여기 20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누구 잘못이냐?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이런 나라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동맹이라고 집권 여당이 이침에도 불구하고 저 대학교에서 대자보 하나 안 붙죠. 이거 나라 망할 징조아입니까? 출산율 저하도 그렇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사는지 나한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정의 불의를 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저 서울역 저 시청 앞에서 그 교통사고로 아홉 분인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 직원 한 놈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도마도 주쇼 잘 됐다고 글을 써놓고 갔다는 놈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이명박 때부터 생긴 일베 이 사회적 패륜 집단 일베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패륜 문화가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 주진우라고 알죠? 저 기가 주진우가 아닌 저 서울대 출신 검사 출신 놈 주진우가 세상병을 군 기물 파손으로 예, 군 기물로 비교하는 이런 인성이 떨어진 놈이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게 저는 정말 이번 주진우 말을 듣고 이런 인성을 가진 놈이 저 강남에서는 어디 학원이나 열심히 다녀서 수험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검사 판사 된 놈들이 전부 또아리 들고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절망감에 지금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고 절망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륜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걸 제대로 짚어서 만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 저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조합을 예, 이렇게 노력해왔지만 결국 병이 들고 이제 그지마저 꺾이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러다 윤석열 3년 한동훈 5년 가는 거 아닌지 이런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절망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조마음 선생이 독립운동할 때 이런 어록이 있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돈이 준비되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깨어있는 기성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배륜으로 막장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윤상을 끌어내면 노인들 성기는 얘기도 좀 하고 예, 형제간의 우애하는 얘기 좀 철학적인 얘기도 좀 하고 삽시다. 역사 얘기도 좀 하고 정말 예, 옛날에는
명절 때는 표, 그 드라마도 방영되고 오더니 요즘에는 없어. 그러니까 도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윤석열만 지지하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건 절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방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효문화도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배변박장으로 만들어놓은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놓은 이 나라 서울대 검사 출신 놈들이 지금 검찰구태 따로 정권잡더니 전두환 시절에 그 대령 소령 달고 구태탄 허삼소화평 같은 짓을 지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유원석이 이놈이 말이야 감히 국회가 탄핵하겠다는데 무슨 직권남용으로 법리검토를 하는데 이 서울대사가 유원석 이놈을 내란으로 다음주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입법기관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 탄핵을 한다면 다소곳이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검찰 알량한 검찰 기소권 알아가지고 뭐 직권남용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런 이원상이부터 대한체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만 얘기하고 가려다가 병든 노인이 오늘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